안녕하세요, 봄봄봄. 오늘은 봄봄봄 헬로키친 주방용품 팔고 있는 헬로키친 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라고? 난 아직 추운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불러대나? 커피님, 급봉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어제 보여드리다가 만 거. 보여드려야지. 어제 보여드리다가 만 게 이건데. 이건 괜찮냐? 100일 실수할까봐 떨렸어? 매일 하나씩 그렇게 쿠폰 적용받아갖고 주문 넣으려고요. 쿠폰 적용받아서, 발픽송해야지. 근데 내일 방송 안 하시니까 토요일날 두 건 다 해야겠다. 그쵸? 토요일날 두 건 다 해야 돼. 토요일날 두 건 다 해야 돼요. 야, 이게 포트가요. 지사대모님, 네. 아, 오늘 하셨구나. 아, 어제 정신없이 하셨고. 아, 정부리님도 어서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계란틀이 들어가 있어요, 포트에. 계란틀이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 있어갖고요. 네, 이렇게. 아, 그런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이것저것 다 있죠. 여러분들, 필요하신 주방에서 필요한 거는 웬만하면 구해서 여러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상품도 많이 늘었고. 엄청 많이 늘긴 했어요. 내일도 저 물류센터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물류센터 갔다 오기 때문에. 아, 지사대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지금 조금씩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도매도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감사해요. 소비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거 어떻냐? 먼저 품평을 받아 본 다음에 도매를 또 자연스럽게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상품이에요. 어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갖고, 요 상품 일단 올려놓고, 색상은 실버가 아니라 골드예요. 골드고 요 상품 티포트예요. 안쪽에 차망 당연히 들어있고요. 차망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죠? 저 빼고 할게요. 이거 플래시 상품에 올려놓고, 계란망이죠? 계란틀. 계란틀. 삶는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삶는 틀? 삶는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이게 6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사이가에다가 약간 마진을 붙여놨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단가에다가 약간의, 네. 약기운에 졸았어. 요즘 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저희 지금 매니저님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오늘은 저도 이제 웬만하면 종이컵 안 쓰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종이컵에서 이제 커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헬로키친 주방용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필요하신 주방용품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방에 딱 고개만 돌리셔갖고 이렇게 돌리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네. 빈티지 찻잔, 빈티지 찻잔. 빈티지 찻잔. 제가 한번 제 방,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지사 대모님도 처음 오셨고, 하니까, 어제 이후로. 제가 뭘 팔고 있는지 아시니까. 네, 그리니 그리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저, 구름이원 사장님, 물건을 구입하느라고, 조금 그것부터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주문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거 좀 하려고. 쿠폰 나올 때 나도 적용해갖고, 주문해야죠. 자, 제가 전국에 원래 도매를 하고 있었어요. 전국에 도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립이라는 방송을 알게 된 이후로, 뭐 상당히 부지런해졌어요. 상당히 많이 부지런해졌고, 그 덕분에 물건도 다양해지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어요. 주방에서 필요하셨던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통삼중 뚝배기부터 시작했고, 티포트 아이들도 있고, 원목 조리 도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게, 산미구엘 짠이라고, 산미구엘, 다양합니다. 사이즈가, 아니, 모양이 좀 특이하죠. 특이하긴 하고, 요게 이제, 스페인산, 요게 프랑스산, 아쿠로게로 다 아실 거예요. 제닉스라고. 프랑스산인데, 이건 워낙에 호텔 레어 참기로 나왔기 때문에, 도자기 성분에다가 요거는, 주문해서 한 번씩 순차적으로 어제 당첨되면 오늘 상품 출고합니다. 오케이. 오늘 그거 해야 돼, 이제. 숙제가 생겨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참기라서, 요거 아이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텔 가시면은, 그거는 양보단 질이라서, 예. 음식 올려놓고 약간의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하는 게 호텔 웨어 참기. 그 다음에 엘룸 뭐 도자기. 요즘에 세트 상품이 안 나고 이렇게 낱개 상품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좀 접근하기 쉽게 원하시는 사이즈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공기 내전 면기부터 시작해서 찬통 3절 찬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냥 찬통 소 중대 뭐 다용도부터 시작해갖고 커피잔 머그잔 다 나오고요. 요 아이들도 지금 현재는 아마 이 홈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투캉스 마미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품. 뭐 좀 지저분하긴 해요. 원래 저희가 원래 소매를 전문적으로 하던 곳은 아니었어요. 날라리님 어서오세요. 아, 숙제라고 하니 하기 싫어지는. 그럴 수는 있네. 숙제. 예, 숙제가 생겼지 갑자기.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뭐 방자 유기 세트라는 것도 있어요. 방자 주저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그러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방자 유기 수저 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백동 은백동 수저부터 시작해갖고 유리 빨대 뭐 스텐 빨대부터 갖고 머들러도 있고 뭐 머그컵 주방용품 머그컵 빠지면 안 되죠. 머그컵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뭐 찬통, 참기, 저장 용기 뭐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식은 더 구색 가져놓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가네 아줌마님 어서 오세요. 이쪽 매대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1,000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쪽 있는 아이들 동접 10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장방원에 최근에도 뭐 찾으셔갖고 판매도 했고. 요거는 이제 뚜껑 달려있는 아이예요. 뚜껑 안 달려있냐고 달려있냐고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뚜껑 달려있는 아이 이렇게 하고 드리고 있고 핸드카트 너무 러블리하죠. 민트하고 핑크라서. 그리고 뭐 조리도구들 뭐 아크릴 수세미 최근에 들어갔고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뭐 이건 뭐 한두 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뭐 한번 기본적으로 집어가시면 다섯 개 이상 집어가시는 것 같아요. 강간의 아줌마니, 예, 발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니까 다행이다. 좀 지나면, 예,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다음 땡땡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을 했어. 자, 그리고 뭐 옷걸이도 요즘에 좀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넌스틱 그 저렴한 것들을 좀 더 가져오고 주문 넣어놨어요. 주문 넣어놨고 뭐 조리 도구들 가위, 실리콘 조리 도구부터 시작해서 뭐 주걱, 나무 주걱, 나무로 되는 조리 도구들 이렇게 가져와 있고 가격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스푼 뭐 이거는 뭐 회전도구 거리, 여러분들, 다용도 쓰셔도 된다, 이런 거는. 여기는 지금 주방기구 걸려있는데, 북방해작용부터 시작해갖고, 차 홀더, 뭐, 마스크 거리 하셔도 되고요. 다용도 쓰셔도 되고, 주방에서 써도 되고, 육회에서 써도 되고, 거실에 써도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최근에 또 갖고 와서, 이거 제가 원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원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또 잘 회전이 돼요.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돼서 요즘에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물류센터 그 외 사이트들 뒤져 찾아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게 더 빨라. 그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1300W짜리라서 1300W짜리라서 한 두 명 정도 드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잘 익히더라고요. 1300W짜리라서 1.3kg짜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웬만한 잔치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치팬도 그 정도 하거든요. 잔치팬도 한 1500에서 1800 정도 되거든요. 좋은 것들은 그건 이제 화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력. 이건 600W죠. 600W짜리라서 혼자 드시는 정도. 이 대신 이제 분리형이 돼요. 장점은 분리가 되는 거고. 그래야 뭐 압력밥솥 많이 찾아갖고 제가 가져놨던 아이들 압력밥솥 인덕션 사용 가능하고 수저 살균 소독기 수저만 들어갈 것 같아요. 수저만 사이즈는 그리고 뭐 핸드 블렌더 그다음 에어프라이어도 다양하게 좀 갖춰 놓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찾으신 분이 안 계셔갖고 일단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식기 건조대도 식품 건조지 식품 건조기도 좀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고, 사이즈도 큰 것도 많고, 이건 사이즈 작은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다양하고 싶은데, 여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잔치팬.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잔치팬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잔치팬이 도매를 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얘는. 그랬고, 여러분 덕분이라는 상품. 그리고, 고블렛 잔. 고블렛 잔이라고 하죠. 고블렛 잔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인덕션 후라이 상구 있어요. 예, 상구 있어요. 후라이 상구 있어요. 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매장 투어하거나 창고 투어할 때 뭐 서슴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면은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없던 거라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 할 거예요. 그렇게 2구짜리 그리고 이거는 인덕션 되는 거 4구짜리 그리고 이거는 인덕션이 안 되는 3구짜리 이게 안 되는 거네. 3구짜리는요. 그리고 사각 이것도 3구이긴 한데 위에가 직사각이라서요. 이렇게 직사각이라서 3구짜리만 인덕션이 안 되네요? 되게 신기하게. 네, 위에는 직사각으로고, 앞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 토스트 구우셔도 되고, 토스트하고 같이 구우셔도 되겠죠? 빵하고 같이 구우셔도 되고, 계란 따로 구우셔도 되고, 이거 인덕션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인덕션이 돼요. 4구짜리야, 대신. 4구짜리, 원형이 4구짜리. 그리고 2구짜리 인덕션 되는 거, 2구짜리. 이 아이만 인덕션이 안 돼요. 하필이면 찾으셨던 3구짜리가 인덕션이 안 되네요.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구성으로 갖고 있어요. 후라이 전용 원형이면 돼요. 아, 그래요? 후라이 전용. 후라이로 전용으로. 그럼 4구 팬으로 가져가시는 게 3구 팬이 아니고 이거는 4구예요. 4구. 3구는 아니에요. 이거는 4구. 4구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4구짜리. 이렇게 4구짜리로 인덕션 사용 가능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품.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주방용품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여기만 화력이 될 거예요. 아, 이거 올려드릴까요? 네, 일단 올려드리고. 이제 주방용품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 상품 갖고 나와서 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방용품이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이. 그러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좋은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거. 내가 어디 갔냐, 야. 잠시만요. 가격 붙이는 게 어설프게 붙여놨나? 안 보여? 어? 어디 갔어? 잠시만요. 49. 저게 19,100원. 아, 그래요? 그렇죠. 전체편이,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리려 했던 게,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전체가. 그래서 인덕션 하고 쓰시는 분들이, 어쨌든 열 전도율이 여기만 높아지고, 여기는 약간 요만큼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란을 돌리셔야 돼요. 한 번은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일반 직화를 사용하셔야 되고, 일반 직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덕션 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기구 다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인덕션 판으로 나온 거고 인덕션도 가능하게 나온 상품이라서 이 상품 말고 이게 전면으로 되는 게 아직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전면으로 되는 게 만약에 하게 되면 스텐으로 가야 되는데 스텐 49펜은 없고 현재는 갖고 있는 건 코팅이 49펜밖에 없어요. 스텐도 대부분 제작해서 안 나오는 이유가 후라이 같은 경우는 금방 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러 여기다가 뭐 시즈닝을 입혀놓고 우리가 뭐 기름 발라놓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서 그런 상품이 아니라서 스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희망찬 걸님 어서세요. 하이라이트도 돼요. 그러면 일반 하이라이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골고루 퍼지긴 해요. 이게 또 3구짜리인데 이거는 굳이 인덕션 사용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렇게 어쨌든 판은 똑같죠. 이게 인덕션 안 되는 판이고 이게 이렇게 인덕션 안 되는 판. 이건 되는 판.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요. 인덕션 사용하신 분들은 아쉬워도 이거 쓰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건 인덕션이 굳이 뭐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고 뭐 일반 직화나 핫플레이트나 어쨌든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화구가 대부분 집에 있는 게 기존 게 아니고 새로 나온 상품 인덕션 화구가 아니라 최근에 옛날에 보급받았던 한 2, 3년 전 보급받았던 인덕션 화구라고 하면은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합니다. 한 편밖에. 어차피 한 편밖에 안 돼요. 화구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화구 자체가 대신 가스레인지에 핫플레이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화구가 넓으니까 가스 직가 쓰신 분들 혼천찐빵 사랑하는 그녀님 어서세요.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렸던 건 워낙에 인덕션은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가스레인지에 다섯 배로 보시면 돼요. 인덕션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전기로 그래갖고 사용하시다 보면 어쨌든 이쪽 단면 안 벗는 부분이 약간은 골고루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단면 쪽으로 돼 있어 갖고 대신 이제 2구짜리 같은 경우는 전면이 다 되기 때문에 다 가능은 하겠죠. 2구짜리는 전면이 다 돼 있어요. 전면이 그래서 골고루는 있겠죠. 골고루 익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돼 있어요. 2구짜리는 그래서 2구짜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전면이 다 되죠. 그래서 그 차이에요. 근데 굳이 어쨌든 금방 익어요. 그래도 한번 돌려주셔야 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기름 넣어놓고 한번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고민되시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주방용품이 조금 약간 좀 고민 좀 하시고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특히나 주방용품들이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사용하실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주방 요리 만드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요리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요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스토어에 있습니다. 요거 UI들 에그팬만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검색이
오늘 거 말고요. 오늘 거 말고 제 좌측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셔갖고 제 프로필에서 예, 거기서 돋보기로 에그팬만 치시면 요 아이들이 다 나와요. 다 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금태 접시 보여드릴게요. 네, 금태 접시. 금태 접시는 이건 쿠프 두 개 남았고요. 쿠프 두 개 남았어요. 접시는 요거가 센치가 네 개 남았고요. 네 개. 제가 저번에 드렸던 금태 없는 아이들은 센치하고 비교해봐드리면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큰 겁니다. 요거하고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금태하고 아닌 거하고 그냥 센치로 제가 재드리면 네 개 남았어요. 할인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아, 어제 방송 보다가 21cm짜리예요. 이건 21cm짜리고. 21cm. 이건 접시. 네, 접시. 아니면 금태가 아닌 접시들. 금태가 아닌 접시들이니까 어쨌든 금태 아닌 접시도 요게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아, 늦게 싸지. 아, 그래요? 늦게 사지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금태 접시고, 요거 아니고, 금태 접시, 저거 엘룸 거 있죠? 저거. 작은 거는 참기. 네, 참기예요, 참기. 아니면 요걸로 가야 되고요. 골드라인. 아, 작은 거요? 작은 거 보여드릴게요. 작은 거가 참기. 소짜리가 두 개 있고요. 소짜리 두 개. 신델라, SY님 어서오세요. 요 두 개 있어요. 참기 두 개. 그리고 대짜리가 두 개 있고요. 대짜리 두 개. 이거 3,000원, 이거 2,000원. 이건 3,000원. 이건 쿠프라고 말씀드렸죠? 쿠프. 샐러드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샐러드볼. 네, 요렇게. 굽이 있는 거예요. 높이가 높여 있는 아이. 요게 두 장 있고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아, 초롱이 파랑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들 지금 찾으신 거는 이제 골드 세트에서 풀려 갖고 여러분들 그냥 저런 N분의 1이라서 드리는 거 있는 거고 요런 것들 지금 중국 OEM 본차이나로 보시면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참기 접시 다 드려요. 이거 참기 두 개. 이거 대 두 개. 맞죠? 접시 네 개 다 드려요? 이렇게 다 내들면 다 드리는 거예요. 날다라니까. 요거까지 드려? 요건 뺄까? 요건 뺄까요? 요거까지 빼요? 요거 빼고 요거까지만 참기 접시만이에요. 저거 뺐어요? 이거 뺐고 이거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드릴게요. 요거. 자, 요게 2,000원, 2,000원, 4,000원, 만원, 4개니까 22,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생전, 아, 이걸로 같은 걸로 생선 접시가 없어요. 저번에 다 나가갖고. 저번에 다 나가서 이걸로 생선 접시는 없어요. 저번에 다 떨어졌어요. 다 사가주셔갖고.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전량 판매. 전량 판매. 아이고, 남의 못 봤지. 제가 요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고 제가 요청해놨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이거보다는 단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워낙에 인기가 좋네요. 이게 갖고 나오자마자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빨려갖고 네, 전용 칸에 갖다 놓을게요. 날다라니까 이렇게 네, 해서 갖다 놔야지. 갖다 놓으려고. 불도 안 켜놨어. 야,
김나라, 아, 김마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날다란 지님 거. 오, 날다란 지님 거 한번 보내야겠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저희가 겹쳐서 보내드릴게요. 겹쳐서. 이렇게 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져갖고, 이거 겹쳐서 뚜껑 포기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너무 부피가 크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겹쳐서 보내드릴게요. 겹쳐서. 스위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헬로키친.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방용품. 그리고 아까 저희까지 보여드렸죠? 어, 고벌레장까지 보여드렸죠? 고벌레장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고벌레장까지는 보여드렸고, 이것도 여러분들 제 프로필 들어오셔갖고 S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나올 거고, 작은 다이아몬드 B라고 B라고만 검색하시면은 큰 다이아몬드, 작은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이렇게만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필요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이게 지금 어떤 걸 같이 나누는 따라서 분위기가 약간 틀려집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아니요. 안 비어 있어요. 몇 개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아까 몇 개 있었는데? 두 개 가져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짝수로. 짱구는 심하련님 어서오세요. 이건 전부 다 지금 유리잔으로 300ml. 300ml 갖고 전부 다 5,000원씩 드리고 있고, 요 아이만 골드 라인만 돼 있는 것만 6,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위기하고, 여기다가 또 갑자기 한 개만 바꿔 갖고 분위기를 또 바꿔 줄 수가 있어요. 바꿔집니다. 약간씩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갖고 가져가시는 거하고 또 저렇게 가져가시는 거. 그러니까 조합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조합만 해도 몇천 가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몇천 가지 된다는 게 두 개, 세 개 있을 때가 또 틀리고, 두 개 있을 때도 틀리고, 한 개 있을 때도 틀려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분위기하고, 또 갑자기 또 뭐 하나 바꿔주잖아요? 여기서 또 블루를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분위기 전환용으로 괜찮고, 요 아이들. 지금 어두운 쪽에 있어서 그렇지 밝은 쪽으로 갖고 나오셔갖고 보시면은 바짝바짝 빛나요. 조명발 유리라서 조명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짝수로 구매하시고 선물용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저희가 무지박스에 담아서 드리고 있어요. 무지박스에다가 EP박스에다가 EP박스에다가 무지박스 드리니까 원하신 분들은 선물용으로도 박스 지급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원래 박스가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해드리고 있고. 3단, 2단이에요. 3중 2단 찜솥. 36cm까지 나와요. 킹크랩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킹크랩 큰 거. 큰 사이즈 다 들어가요. 그리고 대게 사이즈가 28에서 30 정도 되는데, 35 넣고 28짜리. 요거 지금 드리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시고, 냉장, 냉동 다 보관 가능하신 제품들이에요.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제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관용품으로 요즘에 보관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또 물렸었다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져왔어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645ml짜리, 1000ml짜리 이렇게 있고, 이건 두 개에 드리는 거예요. 두 개에 3,300원 뭐 이렇게. 안쪽에 찜판도 같이 들어있어요. 찜기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안쪽에 이런 식으로 찜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도돌마님 어서오세요. 아,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카니피퍼, 4절, 나눔이요, 나눔. 이렇게, 나눔 돼 있어요. 이렇게 색깔 두 가지 있고, 레트로라고, 이렇게, 받침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5,800원에서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건 한 개짜리. 대신 4피에요. 한 세트인데 4피. 그냥 뚜껑, 밑에 레트로 하나, 그 다음 이거 찜판 하나, 이거 물 빠지는 거 하나, 바디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은, 이거, 일단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그 다음, 고급 정리함, 이부터 시작해서, 고급 정리함.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책상이나, 어디죠? 서랍장이나, 수납장, 예,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 유리컵 있어요. 네, 유리컵 있어요. 유리컵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또 설명 들은 거하고 또 안 들은 거하고 또 차이가 많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리컵. 유리컵 먼저, 이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국내에서 보기는 힘든 아이들이라서 디자인 자체가 좀 특이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현재 아마 전국 최저가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최저가에 들고 있는 거고. 대전, 대전입니다. 예, 도돌마님. 대전 어디세요? 대전도 끝과 끝은 40km 이상 돼갖고, 멀어요. 은근. 저는 끝에 있어갖고, 예,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충북이에요. 이쪽이 유리컵 라인이에요. 보통 이렇게 유리컵 없는 라인, 골드 라인이 없는 라인 있고, 그냥 유리컵이에요. 그냥 유리컵. 마카 제품이고요. 상당히 퀄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좀 전부 다 저희 이제 구입해 주신 분들이 그립에서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요게 사이즈가 530mm짜리예요. 530mm짜리 6,900원. 이거 이제 언더짠 있어요. 언더짠은 4,400원. 430mm짜리 레어컵이라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시고 골드라인. 요렇게 돼 있어요. 골드라인. 이게 하이. 이게 언더. 이렇게 유리잔. 이건 금형 자국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선 자국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선 자국이. 금형 자국이. 틀에 짜갖고 놨는 거니까. 근데 얘는 틀이 없어요. 틀 자체가. 그 잘 만들었다고 제가 호평을 좀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아, 서구. 서구 둔산동. 서구 둔산동. 개정동. 연정동. 이쪽 계열이니까 도시도로 타고 들어오면은 한 20분 걸립니다. 예, 대청댐 들어가기 전이라서. 와이님, 어서오세요. 와이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와이님은. 예, 이게 이제 하이블 쪽이라 보시면 돼요, 하이블 쪽으로. 네, 요게. 그리고 얘가 이제 주스잔 쪽인데, 얘가 어쨌든 길긴 해요. 얘는. 대신 이제 볼이 작죠? 지름이. 요렇게 되는 주스잔. 대신 손잡이가 없고. 그나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리잔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 마카 제품으로 따졌을 때만. 저 뒤에 보이는 저 제품도 있어요. 저 뒤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산미구에. 산미구에 색깔은 이제 색깔은 저거고 신세계 백화점 쪽이라 고속 타려면 신발 금방이죠. 그치요. 예, 저희가 이제 매장 이게 창고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예. 또 겨울님 어서세요. 예, 이렇게 창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갖고 직접 보시고 그립 방송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세일해서 드릴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해도 제가 없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창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창고 정리하느라고 창고를 정리하느라고 요즘에. 하이짠. 그리고 이것도 유리잔이에요. 800mm까지 나오는데 800mm까지 나와요. 손잡이 색깔만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코가 있고 손잡이. 이것도 마카 제품이에요. 이것도 요거에 이제 800mm 이거보다 좀 사이즈 좀 커지면은 색깔만 손잡이만 그레이로 바뀌어요. 손잡이가 그레이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작은 것도 쉽게 갖고 노란 손잡이. 이건 투명 손잡이. 파랑 손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제일 큰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제일 크죠. 800mm짜리가 제일 큽니다. 손잡이 저렇게 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창고에 이렇게 가격표 안 적어놓잖아요. 저희는 다 적어놨어요. 창고 오픈하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님 맞아요. 에, 러블리용님, 네. 러블리용님. 아이스 커피잔. 요거 맥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저번에 구름이 사장님이 저거 사가셨어요. 800ml. 네, 저것도 맥주 드신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딱 맥주잔처럼 생긴 맥주잔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요거 어떠세요? 하여튼 요거 얼른 가져가셨어요. 용량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요거 유리잔. 용량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여기에 이제 아이스하고 얼음, 아도 가능하고 뭐 드레싱 해도 되고
뭐 다용도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스 커피 잔. 괜찮네. 저기다 주스 잔 해주세요. 주스 잔으로 언약에 얘네들이 선전이 주스 잔으로 나와 있어요. 주스 잔. 주스 잔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요거 작은 거예요. 이거는 대신 작은 거 손잡이형 작은 거 그린, 블루, 그레이, 투명 이렇게 돼 있어요. 총네 가지 색깔. 총네 가지 색깔. 여기까지가 유리잔이에요. 여기까지가 유리잔. 찾으시는 게 워낙에 유리잔은 많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꼭 눈에 보셨던 게 있으시면 아마 안찰 수는 있어요. 기존에 보던 게 있었으면. 도라스미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3,300원짜리. 그나마 큰걸 찾으셨으니까 하이를 찾으셨으니까 이 정도예요.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손가락 3개 들어가네요. 4개까지는 안 들어가고 딱 3개 정도 들어가는 거. 요게 3,300원이에요. 제가 드리는 게. 제가 원래 도매만 하고 있다가 그립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라서. 산미구에, 산미구에도 보여드렸어요. 산미구에 보여드렸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오리지널 크리스탈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가격이 세요. 이 아이들은. 오리지널 크리스탈이라는 거는 대부분 울림 자체가 틀려요. 무게도 무게지만, 울림 자체가 틀려갖고, 요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대충 진열돼 있어도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제법 나가는 아이들. 제법 나가요, 가격이. 오리지널, 네. 그죠? 네, 도돌마님, 네. 크리스탈 손잡이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손잡이 있는 게 제일 먼저 빠졌던 아이라서, 손잡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거. 하이 아니면 언더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 아니면 언더. 이렇게. 이 정도. 손잡이 있는 건 없네요. 이거는 여기 같이 있는데 이거는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이건 유리잔이에요. 이거는 유리잔.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몇 개가 섞여 있긴 해요. 아까 저기서 보여드렸던 게 요거니까 마카 제품. 손잡이가 없네요. 아이고 죄송해라. 크리스탈이 한국 크리스탈에서 나오던 건데 요즘에 이제 수제자가 많이 없나 봐요. 많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4대 업종이라서 기술력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많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 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막 이렇게 통통통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인님 어서 오세요. 이거를 불어서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길게 쭉 빼는 다음에 여기를 붙여요. 이 작업을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와인, 특히나 와인. 이것만 틀에 맞춰놓고 불면 되거든요, 이거는. 틀에 맞춰갖고 그냥 푹 불면은 요금 모양이 나와요, 금형이. 근데 얘네 와인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없네요. 아이고, 진짜. 아쉬워요. 힘든 건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힘든 거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거는. 그래서 도돌맘님 뭐 직접 오셔갖고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지나는 길에 여기 대청 댐 놀러 가시다가 오셔갖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이 4층이에요. 바깥에 큰 도로에서 봤을 때 4층. 이거 바깥에 아파트 정면에서 보면 5층. 그러니까 이제 도로 하나 끼고 이제 지하냐 1층이냐 그 차이일 건데. 바로 옆에 스타벅스 있고요. 그쪽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거 안내하고 있네. 지난 길에 문의 주시면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 돼. 자, 이거 여러분들 파스타 면기를 많이 아시는데 파스타 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튀김팬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감자 부어놓고 기름 넣어놓고 쭉 담갔다가 빼면 돼요. 기름, 감자 튀김용으로 생각하면 되고, 요즘에는 워낙에 에어프라이어가 많이 나와 있어갖고,
이런 거 많이 안 찾으시는데, 간혹 이제 튀김 팬을 찾으세요. 네, 튀김 팬을 찾으시는데,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찬통부터 시작해서, 김치통이죠? 스텐 찬통. 그리고 뭐, 런치박스. 그 다음에, 킵 칸칸 찬통. 아, 봄 되면 대충 땡 가니까. 그쵸? 여기 엄청 밀려요, 봄 되면. 이쪽 라인 또. 잘 해놔갖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3P에요. 한 세트인데, 냉장, 냉동,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시고, 식기세척기 다 사용 가능하세요. 한 개 드리는 게 3,700원이고 용량은 1.4리터짜리예요. 그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 레시피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하다 보면 요런 게 생겨요. 이거 오려 놓고 전자레인지 옆에 놓고 사용 붙여 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진 리뷰 올려 주신 분이 찐빵 두 개하고 찐빵 두 개, 감자떡 두 개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라면, 뭐, 계란찜부터 시작해갖고, 고구마,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만두, 단호박, 고구마, 맞네. 그러네. 그래서 물 얼마큼 넣고, 얼마큼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나와있어요. 70W 짜리에요. 70W 기준으로 봤을 때. 100W나 이런 거 하면 좀 더 단축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통삼중 닭갈비 팬이에요. 통삼중 닭갈비 팬 사이즈는 35하고 40cm 있어요. 요거 지금 통삼중짜리 있어요. 인덕션 사용 가능하시고 통삼중이에요. 그래서 묵직합니다. 요즘에 이제 충땡 닭갈비도 주물팬에서 약간 이걸 이제 스탠드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주물팬은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마 요걸로 바꾸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스탠드로. 얘는 막 사용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바꾸시는 것 같고.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요즘에 또 화구 자체가 너무 좋아져갖고, 아, 마량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육 전골 찐판으로 나와있긴 했어요. 이렇게 찜 세트는 아닌데, 그냥 인버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안 덜 하긴 한데, 아직도 이제 화구 안 바꾸신 분들이 화구로 바꾸면 냄비를 다 바꿔야 돼요. 인덕션 화구로 바꾸면. 그래서 이제 인덕션, 이거 판만 파는 게 있었어요. 판만. 이것도 실로 지금도 팔고 있고, 그 판만. 근데 이거는 이제 수요 전골 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인덕션 화구를 바꿨는데 냄비를 다 바꿔야 돼요 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 많았어요. 거래처 가면. 근데 그분들은 인버터 제품을 많이 찾으셨는데 이것도 인버터가 되네요. 여기에다가 안 되는 냄비를 올려놓으면 인덕션이 사용이 안 되는 거. 인버터를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후라이팬이 이건 인덕션이 안 되는 건데 후라이팬이죠. 이것도 올리시면 인덕션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올리면 인버터가 돼서 예. 인덕션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사이즈는 세 가지. 수육 전골 판을 놨어요 원래 저거는. 그리고 뭐 멀티 커버 빠질 수가 없죠. 주방 용품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세라믹 코팅 후라이팬. 후라이팬 웍팬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조금 공간을 좀 쾌적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용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집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멀티 거리식 멀티 선반이라 갖고 요거는 여러분들 하얀색하고 블랙 있습니다. 그래갖고 옆에 끼시면 돼요. 이렇게 상부 선반 그 하부의 받침대에다가 이거 끼시면 돼요. 이렇게 끼셔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넣냐면요 일회용품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건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바디가 다리가. 근데 여기는 도마하고 키친타월, 뭐 롤로 돼 있는 거, 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걸어놓으셔도 되고, 여기다 걸어놓으셔도 되고, 다용도 쓰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받침대하고, 저희 집 같은 거 받침대하고, 냄비 손잡이 여기다 놓놨어요. 자꾸 돌아다녀갖고 없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너는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뭐, 2단 선반, 봉에다 걸어놓는 거죠. 머그컵이나 뭐, 칼 같은 거 올려놓고 물 빼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머그컵 올려놓고 그냥 진열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부 선반 그 문짝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제 제품 중에서는 냄비 보여주세요, 후라이팬 보여주세요 하면 제가 먼저 1순위를 먼저 보여드리는 아이가 이 미라클이라는 제품이에요. 미라클이라는 제품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후레펜하고 후레펜은 좀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좋은 거. 가성비 좋은 아이들 있죠? 조금 들어보고. 들어보고. 예. 홈쇼핑 너무 믿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쪽이나 가갖고 후레펜 쪽은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이제 실바드 제품이라고 했고 모든 여러 기구 다 사용 가능하시고 사이즈는 총 4가지예요. 20, 26, 28, 30cm까지 나와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 28cm고요. 지금 이후 상품들은 대부분 제 방송에서 먼저 추천해드린 이유가 냄비 후레펜 보여주자면 제가 항상 이것만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거 가져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한 호평이 좋았어요. 극찬을 하시셔갖고 지금도 사용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후라이팬 보여주세요, 냄비 보여주세요. 뭐 이거 먼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있게 팔게 되더라고요. 사용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 냄비부터 시작해갖고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고래포항 황창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클이란, 소태팬이라고 소태팬. 뚜껑이 있고 같이.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냄비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라면 끓여 드셔도 되고 김치찌개 하셔도 되고요. 뭐 된장찌개 끓여도 되고요. 다용도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후라이도 하셔도 되고요. 이 판 자체가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돼 있죠. 엠보 로드길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갖고 오일 로드길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기름지라는 길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후라이도 사용 가능하시고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고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돼 갖고 시리즈가 나와 있는 게 사각팬. 김밥말이 펜하고 사각펜이 있어요. 작은 게 또 있고 큰 거예요. 이거는 사각펜. 이것도 모든 여러 기구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다 있는 거. 어쨌든 가성비하고 가심비를 다 잡은 상품이라고 보십니다. 미라클이라는 제품이 현재도 제가 뭐 보여달라면 항상 추천해드리는 상품. 이렇게 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도자기 냄비부터 체크해갖고 인덕션은 안 돼요. 도자기 냄비, 일반 도자기 냄비부터 체크해서 뭐 텀블러, 보온병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물렸을 때 가갖고 전기장판도 가져와서 보여드렸고 요게 35,700원 이거 전기장판 보여드렸고 싱크대 설거지통이라고 하죠. 설거지통. 설거지통도 있고 텀블러, 보온병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텀블러 보온병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물류센터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도 보여드렸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자 여기서 실리콘 찜 시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배 주머니 자 면 주머니 두 가지 다 가져와서 보여드렸고 면 주머니하고 삼배 주머니 있어요. 두 가지가 용도가 좀 원래는 똑같은데 조금 용도를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틀리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면 주머니는 입자가 굵고요. 면주머니는 입자가 얇아요. 이건 짤 때, 이건 짤 때 사용하시는 것 같고, 짤 때, 짜낼 때 사용하는 거, 우려내거나, 이건 우려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국물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갖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찜판, 찜판 있고요. 찜판 있고, 텀블러가 있고요. 미니 쓰레기통, 이것도 저번에 사셔갖고 갖다 놓은 거예요. 미니 쓰레기통, 이런 것도 있고 쟁반, 설거지통, 설거지통. 요게 23,600원이에요. 아, 사이즈가요. 이게 37cm에 27.5cm, 37cm에 27.5cm. 높이는 13cm, 13이에요. 높이는 13. 그래갖고 여러분도 이거 원래는 걸치기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홈이 있어요. 걸치기 사용하는 건데 걸치기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붕 뜨죠.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차라리 바닥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크대가 얘보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걸쳐지잖아. 이렇게 하면 걸쳐지죠.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놔두고. 그래야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게 걸쳐놓으면 아무래도 힘이 덜 들어갈 것 같아갖고 어쨌든 똑같긴 한데 어쨌든 그건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상향이 요거예요. 37cm에 여러분들 주방 보시면 돼요. 이게 사이즈가 주방마다 틀리더라고요. 한센 거냐 어디 거냐 따라서 틀려요. 주방 싱크대 다이 자체가 기성 사이즈가 없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요즘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 야채 재반 두 개짜리로 됐어요. 두 개예요. 하얀색하고 바디하고 물 빠지는 거 같이 있다 보시면 돼요. 고리형 있고 그리고 뭐 스프레이는 뭐, 뭐 야채 재반 이거 큰 거하고 작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멜라민 이거 멜라민이에요. 멜라민 용도 이것도 멜라민. 그다음이 마늘컷. 마늘컷. 축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드시라고 가져왔던 상품이죠. 이 스탬프도 스탬프처럼 생겼잖아요. 스탬프처럼 도장 찍는 거. 네, 도장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날이 돼서 있어갖고 도매 올려놓고 마늘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담겨요. 이렇게 담기는 거니까 마늘 많이 드시라고요. 마늘 좋죠. 저렴하면서도 몸에 정말 좋은 아이들이니까 마늘 많이 드셔야 됩니다. 구워서 드셔도 더 좋고. 그 다음 마늘 보관기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셔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는데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에요. 여러분들 냉동하셨다가 냉장하실 때 한번 다시 또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 귀찮음이 없겠죠. 그래서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회용 봉지는 정말 편리할 땐 정말 편리하게 가능한데 대부분 냉동에 보관하셨다가 다시 또 해동했다가 다시 냉동했다가 또 해동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면은 여러분들 박테리아 생겨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이 꼭 말 그대로 일회용 쓸 때는 좀 완벽한데 두 번 이상 쓰실 때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트레이를 갖고 와갖고 여러분 보여드린 거고 사용 방법은 이렇게 처음에 하기에는 생소해갖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리뷰로 또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하다 보니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씩 뚝뚝 띄워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았고. 그 다음 이거는 물 빼는 용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은 두 가지고요. 이렇게. 물 빼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안 폈을 때가 33cm예요. 33. 근데 피면은 43이 돼요. 10cm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싱크대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게 바닥에 내려가면 안 되죠? 이렇게 걸쳐줘야 돼요. 싱크대하고. 그래서 안 만든 분도 계셨어요. 그래갖고, 아쉽더라고요. 안 만들어갖고. 아, 그 다음, 뭐, 칫솔거리부터 시작해서, 뭐, 접시거리 있고, 이건 도마거리에요. 도마 받침대, 접시 받침대. 여기 보시면 되고, 일단 찜판, 아까 보여드렸던 건 찜판 있고, 찜판. 요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다리 펴갖고 하는 거예요. 고리가 달려있습니다.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아이. 꺼낼 때 좀 편하겠죠? 이렇게 막 건져내갖고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고리형으로 나왔던 제품이고, 자, 소주잔도 있고, 오광 소주잔이네요. 소주잔. 그 다음에, 사각 키친홀더래갖고, 키친홀더. 그 다음, 키친홀더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칼꼬지하고 같이 있는 거. 그 다음, 젓가락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 타입 보시면 되고, 냉장고 정리되래갖고, 용량이, 500ml, 1L, 1.5L 짜리 있어요. 용량 세 가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냉장고 보관하실 때, 겹쳐놓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 유동성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편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뚜껑 자체로 그렇게 제작을 했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보셨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은 이렇게 해갖고 끼시면은 바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돼갖고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예, 토치는 내일 갔다 올 겁니다. 예, 토치는 내일 갔다 올게요. 네. 마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마늘 3개 막씩 먹기? 아. 요즘에 마늘이 요즘에 저희가 먹는 건 마늘이 작은 마늘이에요. 작은 마늘이라고, 그래서 과도로 반만 자르면은,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자르면 금방 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사용 안 해야 되는데, 통마늘이 있어요. 큰 마늘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사용하실 때, 이렇게 5등분까지 사용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고기 잘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더 재밌어요. 아이들도 하시는 거니까 쉽게 그리고 사각 후레펜 정리대. 자, 뽀로롱 꼬마 마냥이 어서오세요. 사각 정리대는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후레펜은 보관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후레펜 위에다가 뭐 겹쳐놓고 사용하는 거 별로 진짜 안 좋습니다. 그건 코팅력도 안 좋아지고 판 자체도 변형이 돼요. 그럼 나중에 기름이 쏠리거나 울리겠죠. 어차피 후레펜 프라이팬
프라이팬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어쨌든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사용 전, 사용 후 그것만 조금만 지켜주시면은 오랫동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키친홀더 그냥 일반 플라스틱 저장용기 사이즈는 총 4가지요. 그리고 대박 뭐 어린이용 수저용 그리고 솔, 요즘에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사용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솔이에요, 솔. 기름 솔이라 갖고 이게 뿌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발라 주시는 것도 괜찮죠? MSG 그 맛에 네, 못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시는 분들 감자 후라이 할 때는 기름 한 번씩 발라 놓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건 블랙하고 화이트 있습니다. 이건 머그컵이에요. 이중으로 된 머그컵. 텀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중이에요. 이중. 이걸 뭐 옷걸이. 스텐 옷걸이 저번에 찾으셨는데. 스텐 옷걸이 갖고, 가져오긴 했는데. 올 스텐으로 나와 있는 아이예요. 삼부점맘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건 욕실 청소기라고, 홈쇼핑에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욕실 청소할 수 있는 거. 길이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길이도 저번에 조립해봤는데 상당히 커갖고 천장 있는 것까지 손쉽게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힘을 주고 청소하시는 거하고 그냥 이걸로 청소하시는 거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찌든 때가 아닌 이상은 이걸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밀고면서도 가만히 힘 안 주고 밀고면서도 워낙에 회전력이 있어갖고요. 300rpm 돼 있네요. 돼 있어갖고 그냥 이게 거품 내셔갖고요. 거품 내서 이렇게 밀시면 그냥 끝나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 뿌리면 끝나고. 이게 욕실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란다 청소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솔이 워낙에 세 가지가 타입이 있어갖고, 구석구석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 있고요.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온 김에, 엔드그레인 도마래갖고, 요즘에 이상민 도마라고 하면은 다 인식이 되시더라고요. 이상빈 노마라고 뭐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사이즈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대짜리고 대짜리와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정도 특대하고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 나요. 그래갖고 이건 또 두께가 4cm예요. 시중에 나 있는 건 대부분 3cm나 2.5cm로 나 있는데 원목이 요거는 지금 4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마걸이 있죠. 도마 받침대 거기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야 아카아카님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립이어서 가능한 단가에 들고 있는 상품이라서. 어쨌든 이 단가에 지금 현재는 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69,000원, 78,000원에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걸 언제 다시 제가 10만원대로 다시 올려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공급자가 만약에 이 가격에 파는 걸 알고 계시면은 이 가격에 제가 못 드려요. 근데 그립이어서 가능한 단가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사용하시는 공법은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용량이 생산돼서 나오는 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공장에 막 뚝딱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만들어 놓고 저기 뭐 가마솥에다가 말 그대로 열을 좀 증폭시켜 갖고요. 회전시켜 갖고 부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뒤틀림이나 방지를 좀 하려고 박테리아하고 향균 작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가마솥에다 나올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도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회사 거예요. 이게 2.5cm예요, 두께가.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두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갖고 이렇게 어쨌든 원목도마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요즘에 방송 보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거 도마 정말 많이 보일 거라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은 20만원에서 30만원 비싼 건 50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비싼 건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도마 하나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직수입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이즈는 총 3가지. 이것도 물량이 1호가 없었고 3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호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재고 이걸로 드릴 수 있는데 1호, 2호, 이 3호가 지금 현재는 재고 다 떨어진 상태고 밑에는 4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쟁반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쟁반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물 빼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고기 재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차곡차곡 포개지니까 보관용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해놓고 아니면 밀가루 받침대를 사용하시고 밀가루 사용하시는 거 계란 푸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믹싱볼로 사용하셔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총 3가지 사이즈 이렇게 드리고 있었고 다음이 뭐 라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라면기 색상은 두 가지예요. 핑크하고 그린 이렇게 돼갖고 안쪽은 숨 쉬는 구멍 있죠?
숨 쉬는 구멍이 있다는 건 말 그대로 밀폐가 된다는 거. 자, 제이스터님 어서오세요. 제이시스터님 어서오세요. 스테인리스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겁진 않아요. 손잡이 다시 달려있고요. 이렇게 1층으로 같이 달렸어요. 별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스타일 자체가 좀 생소하시긴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다만 떨다가,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 수다 떨다가, 방송 종료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방금 제가 쑥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신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니까,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기억은 못해요. 근데 좌측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셔갖고, 제 프로필 들어오셔갖고, 한 800개? 900개 가까이 지금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 줍줍이 가능합니다. 굽줍도 가능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물류센터, 그 외에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지금 조금씩 갖다 놓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이렇게 적어놔요. 당장 급한 것들은 물류센터를 갔다 오는 거고,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안 좋은 아이들, 물류센터에도 안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갖다 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이 늘고 있네요. 이렇게. 아, 요거 오늘 새로 들어온 거는, 오늘 새로 들어왔죠. 어제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한 며칠 됐는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설명 못 드려갖고, 이건 계란 트리라 보시면 돼요. 100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계란도 삶을 수 있고요. 5개, 5구짜리. 5구짜리고요. 미리 5개 되어 있고, 용량은 1.7L짜리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7L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아요. 분유 포트라고 하죠. 분유 포트 많이 찾으실 거예요. 분유 포트를 해갖고, 40도, 45도. 분유 포트가 40도에서 45도예요. 분유가. 그리고 데우기, 입차, 커피, 가열, 해갖고 보온, 시간 예약, 버튼,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12시간까지. 그리고 골드로 나왔습니다. 골드로 나와 있고요. 요게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게 4만 500원에 지금 올려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또 보온용을 갖고 있는 거는 요거 특이한 건 로즈 골드로 되어 있고요. 용량은 1.7L짜리 47,500원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아이보다는 7,000원이 더 비싸죠. 근데 여기 판이 이쪽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내열 어느 거나. 아, 김건희님 어서오세요. 아, 김건희님 어서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어쨌든 이거 열판이 들어가 있어 갖고요. 전기 열판이 들어가 있어 갖고 50도에서 55도. 네, 50도에서 이건 뭘까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50도에서 55도 뜨겁게 호흡 불어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온도 자체가 50도에서 55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분유 말씀드렸죠? 분유가 온도가 45도예요. 40도에서 45도. 약간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올라가고 그 상태를 데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끓을 정도는 아니고 기름이 좀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 그 정도의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판이. 이렇게 같이. 판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모양 더 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통삼중 가마솥 인덕션이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16부터 시작고 16, 18, 22, 24까지 있고요. 아, 26까지 있고요. 스테인리스가 26까지 있어요. 가마솥 형태로 나왔고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고 이거 이제 전골 타입을 해갖고 뭐 나베 이걸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어요. 나베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마트에 사갖고 나베 그대로 사다가 그대로만 조리하시면 끝나는 아이들. 마스크 쓴 주주님 어서오세요. 사이즈는 30cm까지 나와요. 이렇게 30cm까지. 그래서 가격이 제가 드리는 게 요거 지금 13,000원부터 시작해갖고 30cm가 제일 큰 게 38,000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cm 통삼중짜리가 38,000원에 파는 데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도자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그립이어서 가능한 단가에 지금 드리고 있는 상품이고요. 자, 이거는 냉장고 선반, 장식장, 유리 선반. 요게 장식장에다 놓고 다양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갖다 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지금 투명한 색깔부터 시작해갖고 총 5가지 하다 보니까 5가지예요. 자, 그레이, 자, 투명, 핑크, 화이트, 블루 이렇게 5가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색깔을 달라고 하셔야 제가 이거에 드릴 수 있어요. 색깔을 맞춰서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아, 이건 다 제가 좀 더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벌어져요.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길이 조절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거고, 여기 보시면, 펼치기 전, 펼치기 후, 해갖고 사용하셔갖고, 냉장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번에 여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우편물 보관하는 것도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편물 보관하시고, 뭐, 리모컨 보관하셔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냉장고 정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정리대. 자, 이렇게 얼쭉 이렇게 해갖고 매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게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요거는, 바이마르 중국 OEM 생산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4P인데 18,800원. 선물용으로 보시면 되고, 젓가락까지 같이 들어있어갖고, 받침대하고, 이렇게 총 구성품이 14P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아이들, 공기대접, 참기, 소, 중, 대, 이렇게 있는 아이가 2세트, 2세트 들어있는 게 2인조 세트예요. 2인조 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18,800원 드리고 있고, 이거는 일제 도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펜은 돼 있고요. 그래갖고, 치바퀴, 공기대접. 치바퀴, 공기대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 접시부터 해갖고, 명기부터 시작해갖고, 부패 접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칼 소독기고, 여기 물 빠지는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터치하면은, 칼갈이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칼갈이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 그냥 누시면 되고요. 전기를 꼽아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서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요게 푸시식이에요. 푸시 하는 건데, 안쪽에 보면은, 이게 누름판이라고, 누르는 거예요. 이걸로. 누르는 거. 손이 저 안으로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에 푸시를 이걸 누르면, 안쪽에 날이 이렇게 보이죠? 날이 이렇게 갈리는 거고, 채를 쓸 수 있어요. 길게는 못 쓰더라도, 오일을 겼을 때, 오일은 길게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일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단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날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날이 있어요. 날은 요 아이하고 초리님 어서 오세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 날은 두 가지. 이렇게 날은 두 가지고요. 날을 안 끼고 상태에서 그냥 내리시면은 그냥 슬라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날만 보이죠. 날만 그냥 슬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걸 이제 끼시면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체크를 쓰고 싶다는 거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렇게 끼시고 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 날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손이 설마 저희 안에까지 안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누름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누름판 눌러가면서 양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유리네꾸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바디 바스켓하고 같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요거하고 같이 들었으니까요. 여기다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만약에 없더라도 그냥 미싱볼이나 사용하시는 거 도마 위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실리콘이 되어 있어갖고요. 미끄럼방지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용하는 거니까요. 요게 또 최근에 들어왔던 상품. 자, 요렇게 해서 대략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매장에 있는 거 다는 못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해요. 다는 못 보여드리는 것 같고 또 몇몇 가지 상품들이 더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상품들이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도매 내고 있던 상품도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수소문해서 받아온 아이들이 오히려 더 회전이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되고 있다는 거. 나 반반 냄비라고 지난 길에 설명드리면 이거는 반반 냄비. 여러분들 두 개 냄비 사용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인덕션 판도 가능하고, 반반 냄비. 이건 붙어 있어요. 아,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는데, 떨어지진 않고요.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하고 이제, 식사하실 때, 자녀분들 이제 어리시면 매운 건 못 드시죠. 그러면 사골 육수에 다시 올려주시고요.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성인용은 성인용대로.
아이는 아이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 사진에는 뭐 단팥죽, 호박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고, 짬뽕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짬뽕, 짜장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반만 하면 떠오르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사용하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냄비의 시간을 절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사용하는 건 얘는 하나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갖고 뭐, 카레, 짜장면.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녀석, 저 녀석 달라는 게 다 틀려요. 요구하는 게. 그래서, 한 개에다가 두 개 냄비 올려갖고 두 개를 다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짜장면 카레를 예를 들어서, 재료는 똑같잖아요. 근데 색깔만 틀릴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볶아주시고, 요게 육수 붓고, 그 맛만 내면 돼요. 네. 카레 넣고, 짜장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두 개가 한 번에 나오겠죠? 한 번에. 시간도 다 툭 됐고. 그렇게 해서 매장은 대충 끝나고, 그 다음이 이쪽이 이제 창고, 창고예요. 끝이 없어요.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 보통은 그립 방송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얼마에 몇 분 드릴게요. 선착 드리고, 아니면 얼마부터 경매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갖고, 하루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찾는 거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공유를 받고,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주방용품은 필요하실 때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마냥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꼭 필요하신 것만 꼭 안내해드리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수다가 좀 많아요. 수다가 좀 많네. 예. 아니, 뭐,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많아요. 제가 가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광저우 시장에 나가갖고 물건 보는데, 그, 전시장이,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 총 7배, 8배 되는 그 전시장을 하루 한 3일 만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에 막 물집 잡히고, 안 잡히던 물집이 전체 물집이 잡혀요. 그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보기 때문에, 아, 이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고요, 주방용품들이. 와, 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진짜. 솔직히. 저도 여기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0년 됐나? 횟수로. 그 전에 했던 것과 잡치면. 아이고. 박양머리 앤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문화 킵을 해놨잖아요. 문화를 킵을 해놨는데, 요거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네, 사용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려고, 이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가져가려고 배송비 4,000원짜리 물지 마시고, 주방용품 한번 보셨다가, 네, 그때 이제 행사하거나, 그립 행사하거나, 제가 뭐 행사할 때, 이럴 때 담아가셔갖고, 네, 가져가시고, 요거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 달이면 한 달만 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 달만.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이들은 제가 다시 빼서 다시 여러분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거는 8월 달에 한 건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달만 기준 잡아갖고 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제가 문화 요거는 다시 반품할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닉네임 변경하신 분들도 계셔갖고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찾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많으면, 이렇게 돼요. 많으면. 이게 한 사람 용이에요, 이게. 문화로 받아가시는. 한 사람 용도예요, 이게. 한 사람 용도. 이만큼 받아가세요. 만약에 받아가시게 되면. 이제 쌓아놓고, 가져가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주 들어오셔갖고, 문화 할 때 많이 받아가세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한 사람 용입니다, 한 사람 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래도 드린다는 거. 8월은 일제 해야죠, 그쵸? 네. 아, 핀셋 집기는 저희가 이제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한 카톤이라고, 이거 한 카톤이 한 종류만 5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씩만 따져도 500개 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갖고, 그게 11가지 종류 있었어요.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더를 못했는데, 그냥 짠 데에서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소량으로 받을까진 생각 중이에요. 너무 비싸갖고, 와. 아니, 비싼 게 아니라, 저렴하게 요번에 제품 나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치, 아쉬워요. 고기 핀셋.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한 9가지, 10가지 정도 됐었는데, 아쉬워요. 11가지. 11가지네. 그래서 고기 핀셋은, 조금 기다리셔도 될까? 기다려주시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시중에 풀리고 조금 있으면, 한 달, 두 달 있으면 풀려요. 소량으로. 그냥 1,000만 원. 그래서 아쉽죠. 근데 1,000만 원도 솔직히 금방이에요. 지금 당장 수중에 1,000만 원이 아까울 수 있는데요. 1년치로 보면은 그게 뭐 금방 나가요. 회전이 금방 되더라고요. 1,000만 원치는. 도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1,000만 원은 한 방에 몰빵을 해서 그렇지 나눠서 연으로 연간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창고 보여드리는 것도 창고에 정말 많은 상품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봐요.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다 설명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1,000원에 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빼놓고 이것만 3,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도자기, 시리얼볼. 나머지 다 1,000원이에요. 이것도 1,000원, 저것도 1,000원. 물량 빼려고 여러분들. 1,000원짜리를 1,000원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보통 5,000원짜리를 지금 1,000원에 균일가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품이라서, 여러분들. 집어 가시는 분들이 먼저 임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1,000원이에요. 1,000원 머그컵이 요즘에 없어요. 옛날에는, 떨이라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 떨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도들만이, 예. 잠깐만요. 나 이거 춤 먹고. 살다 보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각 나눔팬. 이건 원형 나눔팬이에요. 이거는 원형, 에그팬, 인덕션 되고요. 겸용이에요, 겸용. 전용이 아니라 겸용. 이건 4급 팬. 이건 겸용. 이건 인덕션이 안 되지만은 3구 팬. 이건 인덕션이 되는데 4구 팬. 아니, 이건 이제 토스트하고 같이 익혀두시면 돼요. 토스트 따로 버터 내놓고 2개 정도 들어갔고요. 계란 같이 올려놓고 햄하고 같이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스트 할 때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거. 원래 토스트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토스트기에 사용하는 거하고 또 이거 사용하고 또 틀리죠. 맛이. 어쨌든 요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내가 가격을 손잡이에다 붙여놔야겠다. 이게 봉지를 다 까니까는 헷갈린다 나도. 이게 상구팬. 그리고 요게 19,100원. 17,100원. 아, 기침볶음밥하고 계란후라이하고 같이요? 오. 김치볶음밥하고 계란후라이. 저거, 전기 제품이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예. 네. 이게 보면요. 여기다 볶음밥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게 냄비형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나 후라이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1300W짜리라서 금방 익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기 지금 팡비실에 있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거. 그리고 계란 후라이하고 여기다 김치볶음밥 하는 거 1인분. 1인분은 가능할 거니까. 근데 라면 딱 한 개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여기가 라면 한 개. 제가 방송에 먹방을 했죠. 라면 하나 넣고 사용했던 거니까요. 요도 가능하고. 이것도 분리형으로 냈었고, 단지 이제 일체형이라서 설거지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라서,
1차형이에요. 아, 이게 판이 안 떨어져요. 이건 판이 떨어지는데 와트가 좀 약해요. 와트가 좀 약해 갖고 반밖에 안 되죠. 이건 1300와트짜리고 이건 600와트짜리라서 좀 약해요. 의외로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드시기에는 괜찮은데 둘이 먹다 보면 쌀 날 것 같다는 그런 품평이 있어갖고 어쨌든 요거는 분리는 되지만 여기 옆에 그릴판도 있고 옆에는 냄비로 사용하셔도 되고 찌개를 사용 전골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는 건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화력이 좀 더 높았으면 더 잘 팔렸을 텐데 좀 약하더라고요. 사각 후라이팬 요거죠? 사각 요게 17,800원이에요. 요게 17,800원. 요게 17,800원. 요걸로 해야겠다. 이거 오픈해야지. 나도 헷갈린다. 이게 저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온 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가격을 못 해왔어. 오케이, 오케이. 17,800원에 저 올려드릴게요. 네, 요거 올려드릴 거고. 더 필요하신 분도 계시면 더 담으셔도 돼요. 이거는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시고, 전용 아니고, 겸용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모든 여론 기구 다 사용 가능합니다. 팔로우 감사해요. 리틀 모아나님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담아드리고,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또 말씀 주세요. 원형, 이게 원형 4구팬이 여기서는 이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있네요. 이게 19,100원이고, 이게 19,100원, 이게 13,500원, 인덕션 안 되니까. 요게 아까 17,800원이었고, 커피 한잔이니까? 제가 오늘 또 영업 나갔다 와갖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볼까요? 야, 쪼꼬이님 어서오세요. 나갔나봐요? 저희 매니저님은 지금 육퇴를 아직 못해갖고 육퇴를 아직 못한 것 같은데 없어요. 나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니까. 합배하려고 하셨는데, 그죠? 아쉽네. 합배하려고 하셨는데. 아쉽네. 아, 지금 대전 터미널이 있대요? 에, 오늘 새벽에 아마 그 지역으로 나갈 것 같네요. 대전 터미널이 있어요. 에, 아 기대되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킷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자주 이용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해드려요. 또 자주 들어오시고 또 반응도 좋으신 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차별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가 편하려고 장바구니 담아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로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넣어놓고 제가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이제 킵 물건 상품 구입하시고 킵을 5일까지는 해드려요. 대부분 5일까지는 해드리고 꼭 킵을 원하시는 분들도 1대1 창에다 남겨주시고 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킵 한 글자만 써주시면 돼요. 킵 없으시면 주문 결제하시면 바로 배송해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무료 합배송까지 해드려요.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그건 사장님 마음이죠.
그래서 전 내일 또 물류센터를 갔다 올 거예요. 물류센터를 갔다 올 건데, 요즘에는 물류센터 갔다 오고 여기저기에서 사이트에서 구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대놓고 말씀하셔도 돼요. 요즘 다리 건너 건너 하나 건너 뛰면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만 다리 한 다리 건너 뛰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못 가는 상품도 있긴 해요. 예, 진짜 못 가는 상품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비슷한 상품이라도 유사 상품이라도 구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 어제 제가 내일 저녁에 오후에 물류센터 갔다 올 건데 시장 바구니 어제 찾으셨군요. 시장 바구니인데 아 사이즈가 크면 제가 배송을 제가 못 보내. 감사합니다. 도돌맘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제가 배송을 못 보내는데 사이즈가 적당해야 돼요. 90cm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90cm가 넘어가면 배송비가 6,000원, 8,000원 뛰어버려요. 곱하기 2로. 아,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이까지. 그래서 시장 바구니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플라스틱을 찾으셨는데 플라스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면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먼저 보고 올게요. 시장 바구니는 사이즈가 너무 크면 내가 배송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받아줘. 배송을 안 받아줘. 시장 바구니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잘 적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저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저거 동치미 그릇 요즘에 아예 일대일창에다가 캡처해놓고 이거 구하시겠어요? 물어보신 분들이 저는 오히려 제가 아이템명하고 숫자는 약한데 그림 본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봤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림으로는 영상으로는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좀 애매하면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캡처해갖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구했어요 하고 보여드립니다. 구했다고 구했으면 구했다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얼마에 한 얼마에 그립에서 방송해서 이 정도의 판매 금액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그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유통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제가 또 모르게 또 에너지가 쌓이더라고요. 에너지가 많이 쌓여. 진짜 방송할 때만큼은 진짜 에너지가 많이 쌓여. 충전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 덕분에. 파주시요? 파주시는 난방비 20만원씩 지원해줘요? 아, 그거 정부로 각 지자체마다 이거 내린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측정되어 있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약할 수는 있고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마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원비가 좀 약간 틀릴 것 같아요. 지원해준다고 저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뭐 통과한다 안 한다 하는데 가스비 정말 고생이 많잖아요 지금. 네. 지역마다 맞아요. 지역마다 지원비가 다 틀려. 인구수 대비로 줬으면 좋겠는데, 약 지역마다 그냥 그것만 줘요, 버려. 근데 예산이, 누구는, 바로 옆 동네는 다른 지역이니까 20만원 받은데 나는 10만원밖에 못 받아. 10만원도 받으면 다행이죠. 저희 첫째가 대전 지역에서 출산을 했고요. 그 집이 있을 때, 대전 지역에서 출산을 했고 5만원 받았어요. 근데 둘째를 청주 들어가서, 충북 들어가서 애가 출생신고를 했더니 그때는 20만 나왔어요. 틀려요 지역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래놓고 무슨 저출산 국가 그거 거론을 하고 있냐고. 창원시 갔더니
거기는 세자매 남에는 삼자는 다다 그때는 다둥이였으니까 지금 두 명도 나도 다둥이잖아요. 세 명 나면 다둥이니까 다둥이 나면은 다둥이 가지는 부모님한테는 1억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1억 원. 1년 안에 1억 원을 분할해서 줬단 말이에요. 1200만 원씩. 1200만 원? 아, 900만 원? 오케이, 갖고. 1억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 창원시가. 인구가 작은 게 또 아닌데, 창원시가. 그래서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나라는, 어쨌든 뭐, 대통령 어떻게 뽑든 상관이 없는데,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시장을. 그래야 혜택이 커요. 독불장군 형태로, 야, 저 예산비 갖고 끌어다가, 여기다 써! 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세수고의 구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예. 첫째 영원, 둘째 10만, 셋째 30만원, 아. 그쵸. 아이고. 그거 아세요? 연상에 되게 옛날에 핫했었는데, 원숭이 실험한 게 있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원숭이 동물을 갖고 테스트 한 게 있어요. 담요를 준 테스트하고, 물질로 먹을 거 주는 거하고, 테스트 했을 때, 그 담요 원숭이라고 했나? 하여튼 있어요. 담요 원숭이인가? 있었어요. 잠깐 우리는 퍼주려 가잖아요. 나라 세금 갖고 막 퍼주려고 있는데, 우린 따뜻한 걸 원하지, 퍼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돈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아니,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나 큰일 나, 나. 내 생각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 주소 이전을 해놨어야 하나. 그쵸. 계속 퍼주기만 하면 뭐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죠, 빨리.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꾸만 엉뚱한 데로 빠지고 있어요, 계속. 아쉽죠? 누가 축하금 달라나? 다 맘들이라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기, 어디, 커피집 가고, 커피집, 커피, 차차집에서 내기를 나눠야 되는데, 방송에서 못할 말이라서, 방송에서 말 못하게 돼 있어. 왜 못하게 돼 있을까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네끼리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참 심하죠?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우잖아요. 나라님들. 자기네끼리 막 욕만 안 했지 막 싸우잖아요. 비판하고. 근데 우리는 비판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비판하면은 바로 방송 정지돼요 더. 왜 그럴까? 아 연애만 해요. 아 연애만 한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고. 여튼, 이건 내가 내일 이따가 한번 한 바퀴 돌다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정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정치 얘기하니 생각이 안 나. 아, 자유님, 어서오세요. 나 하나 누구 사기 힘든데 애 낳고 싶을 것 같아. 아, 맞죠. 연애만 하는 거. 그쵸. 내 자녀들 솔직히 다음에는 자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그냥 감지덕지 감사하게 잘 쓰고 사용하고 있긴 해요. 감사하게 잘 그래 이게 어디요? 나라에서 또 애 낳았다고 또 이렇게 챙겨주네. 이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고. 아 심찬진 아저씨 정모예요. 아 심찬진으로?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 같지는 않네, 나라가. 예. 바쁘겠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바쁠 거예요. 대충 된 스타벅스로? 하여튼, 오늘 또 도돌마님이 또 들어오지 않았고, 이렇게 또. 네, 차츰차츰 제가 이제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 7월 중순에 시작해갖고, 지금,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핸드폰 이거 약정이 끝났어요. 6개월. 6개월 약정이 끝나갖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데이터 이제 바뀐다고. 데이터 바뀐다고, 예. 그래서 알았어요. 6개월 됐구나. 아, 내가. 6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방송한 지. 그래서 알았어요. 방송한다고 내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한 열흘 전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 6개월이야. 내가 안 됐네, 아직.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데이터가 지금 10기가 짜리인데, 5기가 오늘 썼다고 나왔어요. 벌써 썼어요, 5기가를. 뭐, 얼마 됐다고. 벌써 5기가를 다 썼어요. 그래갖고, 5기가 다 쓰고, 이제 데이터 전환될 때, 이게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요. 만약에 잘 되면 이렇게 갈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또, 금액을 바꿔야 돼요. 업그레이드해서. 금액 바꿔야 돼요. 어, 저 오래된 것 같죠? 어, 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6개월도 안 됐어요. 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신기하죠?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방송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맞아요. 마사장님도 거의 특별한 분이에요. 워낙에. 예. 아, 행복센터가 어디지? 행복센터? 행복센터? 여기, 아까 도돌마님 스타벅스 있었죠? 대청댐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저 바로 옆에 건물. 그 뒤에 동일 스위트 있고. 아, 행정복지센터. 옆에긴 하죠. 지금 현재는 복지센터 지금 건물 세우고 있죠. 청년들 뭐 해갖고 아파트 좀 올리고 있는데, 아파트 올리고 있는데 뭐 청년들이 신단지를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많아? 돈 많아. 아, 하여튼. 그쪽 라인이에요, 예. 천도다리 건너가기 전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청댐 그, 이제 막 초입구 들어가기 전, 딱 거기에 있어요. 1층에는 자동차 한 팔고 있고, 2층에는, 교회 있고요. 3층에는, 노인복지나, 이거 노인 놀이터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노인 놀이터. 노인들도 요즘에 놀이터가 생겨갖고요. 거기 노래 부르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양원하고는 틀려요, 급이. 예. 예. 그분은, 그, 마사장님은, 여러분들 지금 마정동, 마장동 전통 환우, 그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워낙에 성격도 좋으시고요. 아,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딱 컨셉이 있어요.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갖고, 오, 속도가 어마어마 빠르요. 속도가 어마어마 빠르고, 또 자체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또 많이 붙었고, 또, 질 자체가, 고기 질 자체가 맛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되는데, 질 자체가 좋아요. 저희도 이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꾸준히 사다가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잘 하시기도 하고, 워낙에, 소매 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계셨는지, 그게 몸에 배에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때부터 그걸 계속 봐왔잖아요. 소매하던 거를. 도매하던 거, 소매하던 걸. 몸에 배에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접근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 아세요. 거기는 무조건 다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형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보다 나이 밑에요. 근데 나보다 저 형님 같잖아요. 또다미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거기 또 계시는 분이 또 그루봉님이라고 저도 이제 간혹 저기 들어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분도, 예. 요번에 또 방송 그,
그 촬영도 했더라고 또. 예. 아, 사라는 게 아니라 사지 말래요. 그만 사래요. 맞아요. 뭐 장바구니 담고 있으면은 담지 말라고 해요. 다시 준다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간혹 방송 보거든요.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제 인사하는 방법이 이것도 제가 여기 그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어디 저 들어갔는데 인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게 됐어요. 맨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내성적이라서 못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자연스러웠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더 사고 싶어지는데 하여튼 장사의 신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립에서 그립 본사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우 빨리 방송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거고, 구름현 사장님도 2,000명에서 내가 몇 개월, 3개월 전만 해도 2,000명이었다가 지금 4,000명이잖아요. 그때 내가 댓글 남긴 겁니다. 곧 2,000명이시겠네요. 내가 댓글 남겼던 작년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몇 개월 사이에 벌써 4,000명이 됐으니까, 4,000명 맞나요? 맞죠? 아닌가? 4,000명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마장동 사장님 같은 경우는 실버 버튼을, 실버를 다르셨나? 다음 달이면 실버를 다르실 것 같은데? 아, 2,000명이 되는구나, 참. 팔로워가 2,000명이 돼야 실버를 다룰 수 있어요. 등급. 2,000명은 아직 안 되시니까. 예, 확실히 팔로우는 그립에서 많이 밀어줬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채널에서 많이 흡수가 되면서 거기 있는 고정으로 계셨던 손님들도 같이 끌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 1,500명 금방적으로, 이번 달에 1,800명, 다음 달이면은 뭐 다다음 달이면은 실버 버튼 달고 나올 것 같은데. 아, 헬로키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님. 아,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전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00명대 팔로워 수하고 이제 1,000명대 올라가면은 뭔가 이제 컨셉이 바뀔 것 같긴 해요. 여기는 말고 제가 이제 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영업 활동하는 그 거래처에 내가 말하는 그 톤 자체가 좀 틀려질 것 같긴 해요. 아니야. 아, 안 그래도 돼요. 나는 난 여러분들하고만 소통할래요. 나 이거 수다만 떨고 있는데. 물건 안 팔고도 난 수다만 떨고 있는데. 안 돼요? 매출이 안 좋아. 저보다 월등히 높으신 그 주방용품 팔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야죠. 내가 갑자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안 돼. 그분들은 1년 넘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많게는 2년 넘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제가 제 아이디어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쨌든 경쟁사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리퍼이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로는 못 들어가겠고, 다른 아이디어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제가 보긴 해요, 간혹. 뭘 찾으시나, 주방용품 뭘 찾으시나 좀 받으려고, 좀 영감 좀 받으려고 숙제하러 다녀요.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아, 이런 걸 찾으시는구나. 아, 이렇게 판매하시는구나. 나도 보고 배우는 입장이라서요. 보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 제조사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도 조금 바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씩 바꾸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바꾸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소비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품평을 먼저 갖고, 상품이 이런 상품 갖고 나올 건데 어떨 것 같냐 먼저 물어보고 생산하신 분들이 계신 분 외에도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야 이건 이렇게 팔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팔릴 거야 하고 파신 분들이 아직 계시긴 해요. 좀 아쉽죠.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요거 잘 나갈 것 같나요? 하고 여쭤보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상품이 어떨까요? 저 상품이 어떨까요? 하고 제가 갖고 와서 먼저 테스트 해보고, 먼저 언박싱 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판매 가능한 거고, 판매 못했던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아, 이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아예 빼놓은 상품도 있어요. 빼는 상품도 있고,
그런 상품으로 나중에 모아놨다가 그냥 그냥 저렴하게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품들 판매용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런 상품들이 몇 개 있답니다. 아이고, 지금 그래도 방송한 지 한 두 시간째 가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 제가 어제 이후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방송 보고 저도 그 쿠폰 이벤트 당첨되신 분 있죠? 쿠폰 그립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적용 받고 저도 이제 물건 구입하려고 오늘도 오늘 구르미어 사장님한테 한 개 주문해 놨고 한 분한테 일단 주문을 보내 놨어요. 근데 내일은 방송 아니잖아요. 오늘 방송 안 하시고 토요일 날 방송하시니까 그때 두 건 같이 결제해 갖고 드릴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됐어요. 일반 옥수수 솜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갖고 경치용 베개로 바꿨어요, 제가. 경치용 베개를 바꿔갖고 그걸로 나갈 것 같아요. 그걸로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양 드리는 거 이양 드리는 거 좀 좋은 거 가져가시면 저도 구르면 사장님이 그걸 또 추천해 주셨어요. 경치용으로 일반용보다. 그래서 그걸로 했어. 그걸로 그래서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하려고요. 지금은 열매를 따먹을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계속 걸음을 가꾸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네. 아, 알겠어요, 그린님. 네. 네, 경치 베개로 그래서 바꿨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시켰어요, 금액으로. 그래서 그걸로 좀 보내드릴 거고. 네. 그래서 저희 매니저하고 결제자는 제가 결제를 한 개도 결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 매니저가 꼭 들어와서 결제를 해줘야 돼요. 특별전 좋네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을 잘 듣잖아요. 요거 구해주세요, 저거 구해주세요 하면 구해와갖고 갖고 와서 그렇게 뭐 안 나가는 상품도 없긴 하지만 제가 문화 5분에 한 번씩 드리고 계속 드리는 문화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거울 같은 것도 제가 다 드렸고 문화로 그냥 다 드렸고 핀 헤어핀 같은 것도 제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드렸고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문화 상품을 따로 구입해갖고 여러분 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괜찮나? 근데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네, 헬로키친이 헤어핀을 파는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드렸던 거고. 어제 인기가 없었어요. 거울도 인기가 없어서 다 드렸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확실히 내가 원해서 가져온 거는 그냥 다 문화로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가져온 상품이 다른 분들도 같이 찾으시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다 드렸어요. 네, 다 드렸어요. 어제가 아니었죠? 네. 문화 이벤트는 900명 팔로워 됐을 때 문화로 계속 드렸던 거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있는 행사, 그거 지금 드렸던 것 같고, 오늘, 어제 처음 해봤잖아요? 리뷰 이벤트하고, 최대 구매자.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게, 정말. 그래서 그 메인 사진도 받는 만큼 드린다는 그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갖고 요로 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제 마음을 그 어떻게든 담아갖고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갖고. 감사해서. 지금은 마진이 중요하고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지금은 열심히 새싹이 막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새싹이 자라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진짜 저도 기대가 돼요. 올해 한 11월달 정도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지. 허허실실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확실히 닉네임이 기억이 남냐, 왜 계속해. 나 어제도 들어왔었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남는 아이디니까 확실히. 기억이 남아요. 오랜만에 들으신 것 같아요. 허허실실님.
상단에 노출이 됐는데 수다만 떨고 있네요, 제가. 내가 무슨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수다만 떨고 있어. 자, 여러분도 오늘 일찍 쉬시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일찍 쉬시고요. 나 30분에 종료할 거예요. 12시 30분에 종료하고요. 전 내일 물류센터 갔다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방송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할 것 같은데, 요즘 좀 늦장 부려갖고 10시. 요번 주는 좀 멀리 갔다 와서 늦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번 주는 너무 멀리 먼 데를 너무 많이 갔다 왔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그린님 그림도 계셨고 날다라님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 안 보이시긴 하는데 어쨌든 아유 나 그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 너무나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헬로키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도 남편분들 눈치를 많이 보신다고 했고 아 도돌맘님도 계셨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구경 중. 자 쿠폰은 봄봄봄 쿠폰은 제 방송 종료하고 1시간까지만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이게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아마 3일차였으니까 잘 또 적용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또 요런 게 있으신 분들은 아예 적립금을 담아놓으신 분도 계세요. 할인 받아갖고 적립금을 담아놓으셔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틀창 이게 캡처해놓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구매하실 주방용품들이 의외로 설명드리면 또 구매 당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는 경우 담으시면 되고 아 저거 가격 대비 괜찮은데 우리 집에 없는 건데 가격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면은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가격은 최대한 제가 온라인 최저가보다 조금 아래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사이가에다 붙이다 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마누님이 힘내라고 고기 해줬는데 고깃값을 못하고 가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구매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킵이라고 하시면 킵이라고 일대일창에다 꼭 남겨주시고 5일까지는 킵을 해드릴 거고 아 그리고 합배송은 무료배송은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무료배송까지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해드릴 거니까요. 최대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숙맘님 어서오세요. 갱숙맘님도 오랜만에 들으신 것 같고 오늘 특이하네요. 오늘 간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아, 저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더 다양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초창기에 가져왔던 물건보다 업그레이드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도매를 내고 있으니까 도매 내는 것들이 상당수예요. 제가 찾아서 내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져왔던 상품도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도들마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공리상 한번 더 읽어보셔도 되고요. 공리상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간단합니다. 네. 커피 한 잔님 감사해요. 지금 30분에 방송 종료할 건데 여러분들 이따가 오늘이죠. 네, 저녁에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를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여러분들. 물류센터 갔다 와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필요했던 상품들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 먼저 가져오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도 몇 개 더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후쿠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류센터 갔다 오는 날은 좀 빨리 방송해야 돼.
그래서 내일은 10시가 아니라 9시 조금 넘을 수는 있는데, 일단 9시 이후에, 저녁 9시 이후에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갖고 난 상품들 먼저 보여드리고, 상품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소량으로 가져와요. 제가 3개, 아니면 좀 5개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네. 머그컵이랑 디저트 접시 이쁜 것도 가져왔어요. 네. 머그컵, 마구컵은 많고, 허우시신님, 네. 아유, 예. 네. 저 머그컵 많아요. 머그컵 많고요. 디저트 접시. 디저트 접시라는 건 접시 좀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많고요. 네. 아, 오늘 날씨 다 추워진대요. 밤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많아요. 네, 허시신님. 저번에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도 있고, 요런 식으로도 있고, 워낙에 그림이 많아요. 네. 김치 자르는, 김치 자르미? 김치 자르미도 있을까요? 오케이. 김치 자르미가 뭐죠? 내가 검색해볼게요. 내가 모르는 거 검색해보면 되니까. 김치 자르미? 김치 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는 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배워요. 내가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 볼게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다 알고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려고 한 그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통에 넣고 칼로 누르면 잘리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오늘, 찾으셔갖고, 제가 저거를 짤순이? 요거 제가 주문해놨고요. 이거 일단 들어올 거예요. 주문해놨으니까. A타입, C타입, B타입인데, 이거는 짤순이에요. 짤순이. 수동 짤순이. 요거 들어올 것 같아요. 요거 들어올 것 같고, 병원 갔어? 아니, 그렇게 심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김치국물 안 배고 좋아요? 뭐 이렇게 보름 넘게 감기 걸려갖고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감기 환자는 안 받아줘요 요즘에. PCR 검사 받고 들어가야 돼요. 고생 많네 부모님. 김치 자르미. 한번 찾아볼게요. 김치 자르미는. 김치 자르미. 그니까, 예, 네, 감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감기 때문에 고생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병원 갔네. 왜 그려? 김천이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 거기 따뜻하대. 김천, 뭐, 그쪽 라인, 대구 쪽. 대구 그쪽 라인은 따뜻하대. 서울보다는. 발랑둥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헬로키친 주방용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어요. 수다 떨면서. 수다 떨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좌측 상단에 빨간색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제 프로필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돼요. 몸살 감기가 뭐 이렇게 오래 가. 보름 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들은 게. 오래간에 하여튼 빨리 몸조리 좀 잘하고. 비리비리. 그치.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힘내셔야 되고 여러분들 잘 버티셔야 돼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영양제도 요즘 많잖아요. 요즘에 영양제도 잘 드시고, 꾸준히 잘 드시고. 옛날 같지가 않아갖고, 요즘에, 요런 분들 조금만 신경쓰시면은,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만 좀 쓰시면, 그 알약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챙겨 드시고. 너무 가다복용 하지 마시고. 하여튼, 빨리 완쾌하기 바라요. 일로? 뭐, 안팎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겠네. 고생해.
고생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봉어맨저도 봉어맨저도요 저기 여기 이것저것 해요. 좀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여기저기 벌려놓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제수씨나 관리해줘요, 제수씨나. 그래서 섭섭해. 신혼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수씨가, 응? 마눌님이나 잘 해줘요. 마눌님이나 잘 챙겨줘. 내가 저번에 갔을 때 마눌님한테 제수씨한테 인사하고 올 거야. 인사하고 올 걸. 그냥 너무 바빠고 가버렸네, 내가. 여러분들, 이제 방송 종료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쿠폰. 근데, 뭐 오늘 저녁에도 들어오셔갖고, 내일까지 더 있으니까요. 이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셨다가, 쿠폰 잘 적용 받으셔갖고, 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못 가는 거 없습니다. 주방용품 뿐만 아니라, 제가 얼핏 사이트 보여드렸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말씀만 하시면은, 일단 구해볼게요. 말씀만 주셔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방송 종료할 거예요. 방송 종료할 거고,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님, 네, 커피 한 잔님하고, 그린이,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또 와주셔갖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같은 대전분 감사해요. 같은 대전분 이름 그 이상하잖아. 네? 네? 같은 대전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네, 더돌맘님 감사해요. 서구에 사시는 더돌맘님 감사하고 아 그림님 감사해요. 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잘 갔다 오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 메시지 아시잖아요. 그림님하고 커피 한 잔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캡처해갖고 보내세요. 이거 구해주세요. 네. 나를 자꾸 부려먹어야 돼요. 나를 자꾸 부려먹어야. 네. 어쨌든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굿밤도 되시고 네, 봉훈님도 빨리 완쾌하길 바래요. 봉훈이 없었고 내가 따로 진행했잖아. 이벤트를. 운전수자님 어서시고요.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